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세 번째 시간, 세 번의 의미. 세 번째 날 세 번의 의미네요. 우리 윤덕현 집사님이 17로 푸는 간증을 했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17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줄 몰랐는데 오늘은 세 번의 의미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서 관저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묶여서 체포되어서 죄인의 손에 넘겨주신 예수님 재판을 받게 되는데 베드로는 그의 맹서처럼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맹세 중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도 들어가야 됐는데 베드로는 가야바의 집에 따라가서 그 바깥들에서 재판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때는 유월절 절기가 눈앞에 있고 그러나 아주 차가운 봄밤 저녁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도 그때가 2월이었나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봄이었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저도 옷을 약간 얇게 입고 갔거든요. 이스라엘인데 굉장히 따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뭐 사전 정보가 있었는데도 그런 줄 알고 갔더니 너무 추웠어요. 그때 우리 같이 간 김영원 권사님이 감기가 걸려서 제 앞에 앉았는데 계속 기침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좀 추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 하는 전도사님이 그 패딩을 입은 거예요. 너무 부러워. 패딩이 너무 따뜻하게 보여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바람도 불고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을 때도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바깥들에 모닥불이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이제 사병들, 하속들, 로마 군인들은 아직 아니죠. 대제사장의 사적인 그 가드들, 또 사병들이 거기에 있고 하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 또 관계자들이 직접적인 재판 관계자 외에는 산헤드린의 관계자 외에는 거기에 많이 모여 있는데 베드로도 이 봄밤 저녁에 추우니까 이 모닥불 가까이에 가서 앉아 있는 거죠. 왜 앉아 있을까요? 이 재판의 결말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이 너무나 뻔한 결과를 향해 가는데 뭐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 베드로는 우직한 사람이고
믿음에서나 인간적으로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거 하나는 그거예요. 인간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비밀과 어떤 은혜와 또 축복이 내게 확 깨달아지지 않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일 때는 뭐 시험 들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빨리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말씀의 세계 안으로 빠져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못해도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우리들의 믿음 안에다가 심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가운데 심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아직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에게는 성령이 필요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예수의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재판을 그는 궁금해서 따라갔는데 모든 희망은 아직 포기할 때가 이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신문을 봤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시죠? 그는 모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한 칼에 물리치신 분이죠. 한마디로 그들의 괴계와 고발과 또 그들의 정죄와 고소를 예수님께서는 통쾌한 말씀으로 언제나 역전시키고 물리치셨던 분이시죠. 모든 대화와 논쟁에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멋진 분이셨죠. 그래서 이번에도 통쾌하게 역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궁금해서 처음에는 춥고 자기를 사람들이 알아볼까 두려워했겠지만 이렇게 추우니까 점점 모닥불 앞으로 가까이 나가고 그러니까 얼굴에 이 윤곽이 점점 뚜렷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자꾸 힐끗힐끗 보고 있는데도 아마 재판이 궁금해서 점점 얼굴을 들이밀고 그러는 가운데 과연 예수님의 증인 신문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인들을 두 명을 내세웠는데 너무 허접해가지고요.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고 대제사장의 미간이 일그러지면서 그러나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를 듣고 싶어서 네가 과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정말입니까? 뭐 이렇게 회피해 갈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간이 없으시거든요. 스케줄에 따라 주님은 가고 계신데 거기에서는 부인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메시아 인정과 고백을 해버리셨어요. 이 재판이 흐지부지 가면서 이게 뒤집힐 위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 또 유대인들 율법에 너무나 매여 있어서 증인들이 성공하지 못하면 재판은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입으로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려 참나마도다 그러면서 사형언도를 땅땅땅 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형벌에 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재판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옹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재판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옹호하는 이 없는 재판 가운데 서 계십니다. 제가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했죠. 그는 한마음교회 초기였습니다.
새벽에 어느 날 거의 아무도 남지 않은 예배당에서 제가 좀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흔들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백지장처럼 하얗게 밀랍처럼 질려버린 여호수아의 모습을 갈렙이 보는 거예요. 갈렙이. 그 장면이 저에게 이렇게 새벽에 기도 시간에 보여졌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새벽에 드렸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다 말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또 저의 복음 사역이 이 갈렙에, 갈렙은 그냥 무장이고요.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번 보고하고서는 그 다음에 소식이 없다가 45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헤브론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그때 늙은 갈렙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었을 때 다시 등장하는데 그래서 갈렙은 영원한 2인자이고 사실은 노네임입니다. 그냥 도구일 뿐이죠. 그런 그가 열지파가 반대하고 구속사가 멈추려고 할 때에 그래도 대표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을 지고 가야 돼요. 그 약속을 담지한 사람마저 넘어지면 이제는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고 갈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 여호수아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에 그 여호수아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여호수아가 흔들렸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저의 그 그림에는 여호수아가 백지장처럼 질린 얼굴 그리고 어떡할까 하는 모습을, 그것을 갈렙이 보는 것입니다. 이제 갈렙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때에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늘의 모형으로 성막이 지어지고 주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꿈을 주시고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게 이 갈렙의 마음속에 호연지기처럼 일어날 때에 그가 일어나서 간략하게 외치는 거죠.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그때 여호수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열지파에게 주눅들어 있던 그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게 깨달아지면서 여호수아가 갈렙과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저 땅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기리라 얘기하면서 열지파의 이 돌멩이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대세는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열지파를 두지파가 이길 수도 없고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낙심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여전히 붙드실 수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으므로 구속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제가 곰곰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왜 저에게 그런 디아스포라의 지금 무명의 독일 교회당 빌려서 새벽기도 끝나고 또 어디 교회당이 있나 알아보러 가야 돼요. 그런 마당에 왜 이런 그림이 보여졌을까 생각했는데 여호수아는 한국교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갈렙은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 복음적인 디아스포라 교회, 복음적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말씀의 부흥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같은 한국교회를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피드백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리고 저희 교회 비전 중에 하나 한국교회 피드백하게 하소서는 그 민수기 13장의 비전이 스며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피드백하자.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하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피드백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작된 교회. 그래서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서 먼저 된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로 슉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예, 복음을 다시 만났을 때 그건 한마음교회하고 상관없던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예.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던 그 장면이죠. 예. 그때 보여주신 그림은 다른 뭐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판받으시는 바로 그 대제사장의 코트, 법정 이야기인데 그 장면인데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또 가짜 증인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 어쩌라고요? 그거 우리가 모르는 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재판받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브라이도리온 빌라도의 총독관저로 끌려가셔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로마의 법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이 확정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 장면이 저에게 보여졌는데 뭐 저도 이게 의아했어요. 뭐 밑도 끝도 없이 왜 저 재판 장면이 뭐 어쩌란 말이지?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섬광처럼 저에게 이렇게 깨달음이 온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마치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나가서 다시는 안 돌아온다 뭐 그런 느낌처럼 다가오면서 제가 너무나 통곡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서원을 하고 찬송할 때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부르고 신학을 가겠다고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신학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입시 준비를 할 때도 금요일 날이면 도시락 두 개 싸가지고 야간 학습까지 하는데 도시락 두 개 싸가지고 가서 도시락 두 개 친구에게 주고 금식했어요. 금요일 날 하루 종일. 금요일만 되면 친구들이 예, 프로인지 제가 도시락을 나눠주니까 저희 어머니가 달걀도 깔아주고 그 다음에 햄도 갖다 넣어주고 김도 탁 해가지고 감자볶음도 넣고 해서 예, 두 개씩 도시락을 싸주시는데 보온 도시락에다 해가지고 그거 다 친구들에게 주고 저는 하루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게 됐는데 예, 가면서 예,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우리 그전에 선교단 대학생 형 누나들이 예, 복음적인 전도 집회할 때 그들이 모여서 준비 기도해야 하는데 준비 찬양이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예,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온 한 형제가 그때는 형이죠. 일어나서 자기가 군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자기는 그러니까 선교단 출신이니까 일어나가지고 이 찬양이었습니다. 그 일어나는데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그랬더니 그 자매들은 또 음대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쫙 화음 맞춰서 부르는 거야.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김자희 집사님 하듯이 막 이렇게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신학을 가면서
한 1,000번은 부른 것 같아요. 1,000번은 차를 기다리면서도 부르고 1,000번은 부른 것 같은데, 예,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식어지고, 원래 뭐 신학교 갈 때 그랬거든요. 갈 때는 선교사 믿음으로 갔다가 졸업할 때는 집사 평신도로 졸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금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금식하고, 그리고 나면 바로 이제 야간 학습이 끝나면 교회로 철야하러 갔죠. 철야하러 가서 또 철야하고, 철야하러 가면 그 예, 저 안광천 목사님이 있다 온 한기채 목사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또 말씀 나누고 철야기도 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하고 집에 가고, 예,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시들시들 해가지고 식어져 버린 거예요. 예, 목사를 해 마라, 뭐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면서 다 예, 식어져 버린 마음으로, 어느 순간에는 인간의 변화를 믿지 않는다, 나는 인간의 변화를 믿지 않는다, 예, 그런 회의주의적인 태도에, 또 지성주의에 한번 빠져버려서 성경의 진실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또 시대적인 사상의 그런 미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촌교회에 있을 때 내 너를 위하여 원벌의 표현력, 그 은혜도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소명 자체가 흔들려 있을 때에 제가 복음을 회복하게 되는 기회가 이제 독일 유학 시절에 있게 됐는데, 점점 그게 뚜렷해지는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재판의 그림이 저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가 없다, 복음을 변호하는 이가 없다 하는 것이 저에게 그날 너무나 큰 충격이고, 너무나 큰 슬픔이고, 너무나 큰 애통이고, 제가 정말 못 모르고 주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알아서 내 인생에서 흔들리는 동안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는 없었다.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고 가짜 증인을 내세우고 희화화시키고 우습게 만들고, 지들이 책 조금 읽었다고, 인생 경험 좀 했다고, 교회 몇 군데 다녔다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부인하고 침을 뱉고 뺨을 돌리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는 없었다. 그게 너무나 가슴에 깊고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왔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그날 울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은 몇 달이고 지속되었어요. 몇 달이고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약속한 거는 그냥 딱 두 가지예요. 예. 앞으로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직업적인 목회에는 정말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저기 뭐 이력서 쓰고, 저는 정말로 예, 정말 I hate it. 예. 지금도 정말 그런 거는 저는 싫어요. 예수 믿고 입신양명, 그건 정말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신학교 때도 예, 성적 잘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신학교에 와서 왜 내가 성적을 잘 받아야 되지? 그래서 제가 예, 결심을 한 게 있어요. 신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하루 전날 이전에는 절대로 공부하지 않는다. 엄청 훌륭한 결단이죠. 엄청 훌륭한 결단인데 아무도 저를 훌륭하다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내가 사역을 이제 다시 하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변명하는 일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드렸고요. 뭐 세상이 하나도 겁먹지 않는 제가 그 약속을 어느 골방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겁도 먹지 않는, 그래? 그러나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정적인 기질에 내성적이고 또 그다음에 굉장히 자기성찰적인 성향을 가져서, 그러면서 그게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원망이 늘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말기암에 갑자기 걸려도 무슨 사고가 나도 차를 타고 가다가 한밤중에 교각을 들이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아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 부정성이 올라올 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원망하진 않아요. 예, 이를 꽉 다물고 원망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예. 이게 오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요. 네. 그러고 난 지는 25년이 됐고 한마음교회를 그리고 나서 한마음교회 와서 사역한 지 지금 20년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마더 테레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잠깐 왔다가는 하나님의 아주 작은 도구일 뿐인데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퍼즐 조각 하나뿐인데 퍼즐 조각 하나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장진석 집사님이 뭐 아까 올 때는 울지 저는 울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일생 동안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붉은 줄, 로테파된 우리의 인생을 꿰뚫고 지나가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죠. 네. 우리는 복음만을 유일한 가치로 여기는 교회라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 불의한 재판을 그래 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눈에도 그게 비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그 멋진 모든 논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한번 이겨주기를 그러나 그 판은 그럴 수가 없는 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줘버리심으로 신성모독 그는 사형 언도를 받고 넘어갑니다. 예, 베드로가 자리를 옮기면서 복음서에 따라서 자리를 옮기면서 목을 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결국은 옹호하는 이가 없는 재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제가 인간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인간 베드로가 믿음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그의 안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주시기 전에 그의 인간 베드로 주님 나 베드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의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어떤 계집종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혹시 갈릴리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한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너무나 잔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한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골방에서 네가 고백하고 나에게 서운했던 그것은 온 세상을 향해서 한 것과 같고 곧 내 앞에서 한 것과 같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초대하고 저 아니래도 모든 복음 전도자와 설교들이 아니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초대할 때 네 하고 응답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그의 얼굴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안문까지 다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는지 인간 그리스도인, 인간 제자 베드로는 그래서 거기까지 또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부인했지만 자기도 아마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고요. 뭔 소리?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알겠어. 네, 저 사람을 알겠어요. 제가 옛날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니까 약간 노숙자, 술에 약간 취해 있는 독일 사람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까 이 캔나다 is in Farad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 이 자전거 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훔쳤을지 모른다. 저를 비난. 술이 약간 취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오케이 고텐 탁 그러고 왔는데 예, 이 계집종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런데 이 여종은요 그냥 호기심이에요. 그런데 이 호기심이 베드로에게는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에게 믿음이 떠나갈 때, 인간의 믿음만이 남아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안에서 두려움이 오고 그의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호기심의 말에도 자기는 믿음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부인하려되 또 맹세까지 덧붙여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비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베드로를 정죄하면서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그 사람이라. 그때 그가 점층법이죠. 모른다, 그 다음에 맹세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합니다. 재밌지 않고 슬픕니다. 저는 슬픕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의 이 갈릴리 억센 억양이 분명하게 이것을 입증한다. 그 말에 그는 저주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때 닭이 우는 것입니다. 이 미물인 피조물도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는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때서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인간 베드로의 그 뇌리 속에 그 메모리 안에 그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 부인의 의미는 베드로가 차곡차곡 무너지는 모습이기도 하면서 그의 안에 세 겹의 삼겹줄의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 안에 그 기억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이야기도 닭이 울기 전에 그래서 이 교회에 수탉이 그려져 있는 거죠. 베드로의 회개를 기념하는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다 괄호를 쳤습니다. 예수님 괄호치고의 말씀이 괄호닫고 생각나서 즉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인간적인 모든 마음이 그를 통곡하게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안에 믿음이 식어질 때도 제 육체만 남았을 때도 저는 육체로 주님을 따르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운명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육체는 따로 떼어놓고 어딘가에 뭐 간과 그죠? 간과 신장 사이에 있는 어디 믿음 주머니 거기에만 잠깐 담아놓은 뭐
왼쪽 뇌와 오른쪽 뇌 사이에 어디 거기에는 뭐가 있죠? 슈프라흐젠트룸 혹은 슈포트젠트룸 뭐 무슨 머릿속에 있는 무슨 거기에다가 잠깐 담아놓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손과 발과 그리고 우리들의 퇴화해버리는 우리들의 모든 몸의 구석구석에도 그런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의 못난 세 푼짜리 우리들의 몸과 삶 속에다 우리가 담아서 같이 가는 게 사랑인 거죠. 네. 머리와 기억과 아니면 내 무슨 능력에 사랑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 속에 담는 거죠. 그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더 사랑받은 자가 더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자기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우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믿음으로는 당신을 따르려 했지만 그러나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에서 마리아가 노래하듯이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옛날에는 경멸했어요. 그런 인간적인 육신적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저는 지금 깨달은 거예요. 예, 제 이 인생에 왜곡된 인격에 보잘것없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예수 사랑을 나는 담아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의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는 글씨로 예수의 흔적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육으로 영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기억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정표인 거예요. 예수님의 집으로 예. 우리가 집을 떠난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 Long long journey home 주님의 집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서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받은 자입니다. 회개하게 되면요 이놈의 회개 끝도 없고 지겨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능력으로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무슨 회개가 있어요? 돌아갈 이정표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은 악의 눈물도 아니고 회개의 눈물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산을 받고 집을 나섰는데 빗물이 떨어지는데 그 빗물이 나의 눈물과 섞여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그 찬송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교회의 시작이고 전초전이죠. 육의 믿음이 영의 믿음으로 바뀌는 시간이지요. 그리고 그 세 번의 의미는 세 번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죠. 예. 여러분 예수 믿고 많이 우십시오. 뭐 남자들 자꾸 참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막 그러지 말고 그냥 우세요. 예. 얼굴이 망가지면서 울고 가슴을 열어놓으십시오. 주님의 사랑받은 증거예요. 사랑받은 자가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의 믿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